주소로부터 어떤 위도와 경도 갑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위도와 경도 갑으로부터 주소를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디다 적어놓을까요?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스마트폰을 주로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할 때 두 대의 스마트폰이 퀸투 스마트폰 또는 뭐 투 PC죠. 두 대의 PC나 스마트폰이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 스마트폰이나 PC들은 자기가 있는 곳의 위치 지명을 알 수는 없죠. 그죠? 바로 물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스마트폰이나 PC가 읽어드리는 좌표는 GPS 정보를 읽어드리게 돼요. 그죠? GPS 리더. 그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GPS 캘큘레이터라고 하나요? 하여튼 스마트폰이나 PC는 다 이렇게 어떤 그 기기가 위치한 곳의 위도, 경도, 고도 정보를 읽어드릴 만한 장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부터 어떤 코디네이트, 그죠? latitude, longitude, 그리고 altitude의 코디네이트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다시 이걸 어드레스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람이 볼 때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일본 동경에서 만나서 혹은 뭐 온라인 상으로 서로 간에 어떤 거래를 주고받았다, 거래를 하였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래를 이룬 각각의 위치, 그 주소 정보 그것을 이제 latitude나 longitude 간으로 뽑아내는 거. 조금 전에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의 반대예요.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주소를 통해서 latitude와 longitude를 찾았지만은 이번에는 longitude, latitude로서 주소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니까 reverse geocod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verse geocoding. 이건 뭐냐니까 이거는 latitude, longitude 값으로서 어드레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구글의 개발자 가이드입니다. 개발자 가이드의 이 제목이 뭐냐니까 지오코딩, 예, 지오코딩에 관한 개발자 가이드예요. 여기에 쭉 보면은 어떤 지오코딩 그러니까 latitude와 longitude로서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거꾸로 longitude, latitude 위경도 정보로부터 어떤 주소 정보를 찾아내는 그러한 정보들이 여기에 같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쭉 내용이 좀 많은데 한번 나중에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다 봐야 됩니다. 봐야만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니까 latitude, longitude로 읽어드리는 거. 그걸 볼게요. 역지어 코딩이라고 좀 한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Maps, Google API, Maps API 지오코드 여기까지 똑같죠? JSON까지 똑같은데 뒤에 있는 부분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latitude, longitude를 각각 이렇게 표시해주고 다음에 key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키를 여기다 넣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이 값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위에 보면 latitude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죠? 좀 전에 봤던 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온 거예요. 여기 있는 이것을. 여기가 아마 위치가 미국이 어디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다음에 키는 크레딘셜. 우리 코리아 프로젝트의 지오로케이션 API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이 크레딘셜에서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키를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리절트에서 쭉 나와 있죠. 이전에 봤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포맷으로 데이터가 구글 서버로부터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값은 이거죠. 입력한 값이 요거. 요겁니다. 요거와 요거. 그죠? 요것과 요것이네요. 그죠? North East, North West 차이점이 좀 있는데 요 차이점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요건 요 분야 전문가들이 알 거예요.
GPS 전문가. 봐서 어쨌거나 보시면은 요 정보를 집어넣는 거는 지금 4071-4224 그죠? 4071-4224가 여기에 들어있는 요겁니다. 로케이션 그죠? 그리고 7396145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입력해서 이제 우리 키를 할당하게 되면은 요런 이 바디 그죠? 리절트가 날라오고 리절트 중에서 요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 코드가 요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오로케이션 요 부분이죠. 이게 이전에 있던 우리 주소를 집어넣어서 주소로부터 요걸 지오로케이션 가져온 거였잖아요. 레티튜드와 롱지튜드를 가져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죠? 반대로 여기 그냥 복사를 가져와야겠군요.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이 자리에다가 도로 집어넣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node geolocation 하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주소가 딱 날라오죠. 그죠? 요겁니다. 이게 상당히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공간 웹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한 장소와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오픈햇시 블록체인으로 서로 데이터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장소 정보와 시각 정보를 도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요 구글의 지오로케이션 API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니까 요 과정들, 요 작동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